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빛이 머무시는 여러분들 모시고 이 시간은 사명자의 입이라는 제목 속에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2월 7일 주일 오전 예배는 이사야 6장 1절로부터 5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화답하는 그의 몸이라는 제목 속에서 이 이사야서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여기 오늘 본문 이사야 6장 5절로부터 8절에서는 이 이사야 6장 전체는 이사야를 부르시는 하나님, 즉 이사야의 사명자인지인데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이사야, 그는 제일 먼저 오늘 본문 5절 하반절에서도 기록되어지는 것처럼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고백하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나, 특별히 입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인 되어진 나, 그리고 입의 범죄로 가득한 이 땅에 백성들 가운데 속해 있던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목도하였으니 바보다 나는 죽게 되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시대의 사명자로 부르신 것처럼 이 시대도 하나님은 이 종을 시대의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이사야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게 하신 하나님은 이 종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사명자이지. 그런데 말이죠. 사명자의 입이라는 제목 속에서 오늘 허락하고 있는 본문의 은혜를 함께 나눌지인데, 아, 그러면 그 이 본문의 내용은 목사님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아니요. 주의 종은 주의 종으로 부르셨고,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구별된 자로 불러 모으신 모임이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주의 종을 부르셔서 사명을 맡긴 것처럼 이 시대에 특별히 구별되어 뽑아 놓으신 성도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통하여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는 그런 거룩한 사명을 성도들 또한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만나고 있는 이사야 6장 5절로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는 사명자의 입은 이사야뿐만 아니라 주의 종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주어지는 축복되어지고 사명을 감당하되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바로 제시서라고 할 수가 있대. 특별히 이 사명자의 입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5절 말씀 주목하시고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되었으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입술로만 범죄할까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귀로, 우리 입으로, 우리의 수족으로, 그리고 마음,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토스라며 자복하며 얘기하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보혈을 의지하면서 죄 사함받기를 원하는 기도를 합니다.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보혈을 적용하는 곳에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아멘.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는 저와 여러분의 죄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덮고도 씻고도 남는 능력의 피인 줄 믿습니다. 그 보혈이 있기에 우리는 그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기 이사야 실질적으로 그가 고백하기를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습니다. 그 뱀은 무엇으로 우리의 신체 조직 가운데 어떤 감각으로 주님을 봅니까? 하나님을 봅니까? 바로 우리의 눈으로 보는 거지. 죄인 된 본인이 하나님을 뵈었다. 그러면 이사야는 눈으로 범죄한 적이 없을까요? 아니란 얘기죠. 뵙기는 눈으로 뵈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과로다 나는 죽게 되었도다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하는 그 포인트에서는 그는 그의 신체의 여러 조직 가운데 그 신체의 여러 조직 가운데 지었던 모든 죄들이 많고 많지만 입술의 죄 고백하고 있단다. 그만큼 여러분 입의 영향력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호흡 가운데 얼마나 막중한 무게를 담당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범죄가 손으로 합니다. 물론 그 이전의 생각과 그 이전의 마음이 그를 거기까지 초대하겠지. 그래서 이 발걸음이 그 자리까지 옮기게 하겠지.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모든 죄는 이 마음과 표현되어지는 입에서 가장 많이 죄를 짓게 되고 죄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은 죄의 또 하나의 상징적인, 대표적인 그런 신체의 조직으로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본인뿐만 아니라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라고 표현하는 이는 어느 특별한 사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표현되어지는 죄성의 무게, 가치의 그 죄의 방향이 그만큼 입을 통하여서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 가만히 어제 딸의 결혼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지만 정말 병원에서 그 아이가 응애 하고 태어날 때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아하 딸이구나 라는 것을 그대로 감지 있는
세상에 내가 태어났다라는 그 신고식 앞에 그 신고식을 받은 날이 엊그제 같은 날, 어느덧 30살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만남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짝을 만나고 결혼을 하는, 그래서 물론 신부의 어머니 되는 이 사모님도 그 순간에 여러 가지 그 필름이 많이 돌아왔어요. 누나를 보내는 또 그 동생의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과거에 누나와 함께 했던 행동들, 생활, 스크린처럼 쭉 지나갔어요. 물론 저도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런데 가만히 그 아이의 결혼을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아버지 된 내가 이 입으로 많이 그 아이에게 상처를 줬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미안한 거예요. 대견스러우면서도 부모의 입장에서 어떤 그 물질적인 그리고 다양한 어떤 그런 것들로 그렇게 후원하지 못한 그런 것보다 목회자라는 입장 속에서 개척하고 교회를 건축하고 그런으로 인해서 재정적인 어떤 그 찌들린 상태에서 자녀들에게 후하게 그들의 학업을 향해서 그들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넉넉하게 부어주지 못한 그런 것도 미안하지만 더 큰 미안함은, 물론 그 아이가 잘 되기를 희망하면서 뱉었던 교훈했던 가르치려고 했던 그러한 입술로 그 아이에게 상처를 준 것들이 큰 미안함. 그만큼 우리 입술이 잘 되기를 희망하지만 때로는 그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도구로 내 입술이 사용되죠.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가정을 생각할 때에 정말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남이 집에 정말 귀한 딸로 나를 믿고 그 딸을 보냈는 그 아내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새로운 모든 가정 속에서 이 입을 통해서 얼마나 그 아내에게 상처를 주는지 돌이켜보면 참 내가 정말 죄인이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도 죄인이지만 그들에게 내가 범죄하였다 라는 것을 흔히 느끼게 되는 5월이고, 그리고 특별히 어제 결혼식 여정 속에서 묵상케 하는 그러한 제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이 입술의 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던 이사야가 그런 고백을 하니, 즉 여기 이 5절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자기를 낮추고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여주시느냐, 6절 말씀이죠. 시작. 그때에 그 스각 중에 하나가 부적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왔어. 여러분, 가장 죄의 다양함과 죄의 무게의 대표로서 사용되어지는 우리의 신체의 조건 가운데 그 입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내 입으로 이렇게 범죄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회중 가운데 그런 입으로 범죄한 그들 중심에 저도 있었습니다 라고 진정 하나님 앞에 나는 죽게 되었도다, 죽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요. 이렇게 겸손히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자비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다가오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다가오심이 어떤 방향으로 다가오시느냐? 그 스갑 중에 하나가 부족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어떻게 하십니까? 7절 주목하고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인데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제단 수세 수술 뜨겁고 활활 타오르는 그 수술 부적진으로 집어와서 죄를 고백하는 입술에 죄를 고백하는 이사야의 입술에 그것을 여기 이 제단에서의 집은 바 핀 숯은 다음 주일날은 성령 강림절이지요. 바로 성령의 불이야기. 아멘. 늘 말씀드리지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할 때에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이니라. 피가 있는 곳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아멘.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 성도가 많은 장소가 있고 많은 모임이 있다 할지라도 구별된 성도가 구별된 장소에 와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을 들으며 아멘 예배로 나갈 때에 사도행전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성령의 임재죠. 바로 성령이 임하십니다. 제단 숯불을 통하여서 내 입술을 지진다는 것은 바로 예배의 현장, 기도의 현장, 찬송의 현장, 말씀의 현장, 예배의 현장에 임하시는 성령님이 그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그 우리의 모든 죄의 상징적인, 대표적인 그 입술을 지져주시오. 아멘. 그러면서 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악이 죄하여졌고, 아멘. 내 죄가 사여졌고, 아멘. 여러분, 부모로서, 목회자로서, 성도로서, 자녀로서, 우리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들에게 끝없이 우리의 이 부정한 입술을 열고, 방아를 찝으로 인하여서 그 듣는 그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말이 내 귀에 들려서 내 심령을 상하게도 합니다. 상처를 주는 거예요. 비수를 내 심령에 꽂는 거예요. 스스로 때로는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부부가 부부에게 여러분 이 모든 일에 내 입술이 사용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입술이 정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죄로부터 노인받기를 원합니다. 죄책으로부터 자유함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6장 5절로 돌아가지만 사실 이 6장이 시작되어지는 1절에서 보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고 표현되어질 때에요. 지난 2월 7일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시아 왕은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서도 위대했던 왕이에요. 잘 나갔던 왕이에요. 그러나 어느 순간 교만해졌어.
질서를 무너뜨리고 왕으로서 제사장의 자리까지 넘보며 제사장이 해야 될 그 제사의 법을 본인이 직접 할망함으로 인해서 그가 죽게 된 죄는 질서를 무너뜨리고 교만해졌어. 여러분,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 그러나 겸손하고 회개하는 자는, 아멘, 우시아 왕이 그 일을 행하면서도 회개하지 아니하였던 결과가 죽음이라면, 이사야가 부정한 입술로서 살고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동행 동거하면서 죄의 그 어떤 그 관념함 속에 머물 때에 삶이 으슬지라.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회개하고 낮아진 속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더니 한 시대의 위대한 선지자로 쓰임 받은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목회의 현장에서,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지은 모든 죄들, 대표적으로 그 입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아멘.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자양을 받아야 됩니다. 죄책으로부터 노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 죄책감을 가진 자는 반드시 그 암의 연구를 아주 심도 있게 하셨던 분이 있잖아요. 유명한 암박사, 원종수 박사. 그분이 그러잖아요. 죄책감을 가진, 인간이 죄책감을 가져, 그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찾아오는 것이 암이라는 거예요.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죄책감으로부터 노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반성해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해야 돼요. 아멘. 따라 합시다.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된다. 내가 나를 존중히 여겨야 돼. 존귀하게 여겨야 돼.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태어나게 하셨고 존귀한 자로 세우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시각으로 이것을 받고 믿음의 시각으로 이것을 선포하면서 사셔야 돼요. 그 나를 향해서 말할 때에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세요. 저주의 말을 하지 마세요. 내 내면을 향해서도 축복의 말을 감당하십시오. 내 내면을 향해서 여러분 용기 있는 말을 감당하십시오. 내 내면을 향해서 내 삶을 향해서 내 미래를 향해서 축복의 말들을 감당하시길 주의합니다. 한국교회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지금도 아직 현존하고 계시지만 원로 목사님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조용기 목사님의 쓴 책 가운데 그러잖아요. 말한 대로 된다. 아멘. 꿈대로 된다. 생각대로 된다. 그것이 그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생활과학자들이 실제적으로 말과 우리의 생활과의 연관관계를 연구한 바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꽃들에게도 심지어 밥에게도 내 말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에너지가, 그 결과가 달리 결과물로 나온다는 것을 연구하고 그걸 논문으로 발표했죠. 그랬더니 몇 해 전에 KBS에서 실제적으로 말과 관련해서 그것을 영상으로 촬영했죠. 밥을 지어서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밥에게 말하는 거예요. 난 너를 사랑한다? 어쩜 이렇게 예쁘니? 어쩜 이렇게 귀엽니? 다른 비커에는 밥에다가 나 너 미워, 어쩜 또 그렇게 흉하게 생겼니, 아우 짜증나게 생겼어,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밥이 오래 두면 상하게 돼 있어요. 곰팡이가 쓸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미워, 싫어, 못났어, 짜증나 이 소리를 들었던 밥을 시커멓게 그러나 사랑이 어쩜 그렇게 이쁘니, 어쩜 그렇게 귀엽니, 이 긍정의 말, 추천의 말을 들었던 밥은 더 오래 상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상할 때 곰팡이도 다르게 피더라는 거죠. 여러분 말에는 에너지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특별히 이 가정의 말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명자입니다. 그리고 사명자로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서 여러분 축복되어 여기시오. 거룩한 자존감을 갖고 여러분의 종이 여러분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7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죄를 사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는 자, 보혈을 의지하며 성령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장렬한 얘기입니다. 얽매이지 말란 얘기입니다. 노임을 받았으니 마음껏 자유인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인이 또 그 범죄의 자리로 가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 죄책으로 돈을 받고 잔량시길 바랍니다. 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것이 성도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죄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성령의 불로 부족된 모든 것을 태우시고 보혈로 씻어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노임을 받게 하시고 죄책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아 이제 사명자의 길을 갑니다. 부정된 자의 길에 머물렀던 우리가 부정된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부정된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서 축복의 미래를 향하여서 특별히 내 입술이 부정되어졌다면 이제 이 입술이 창조적인 말과 긍정의 말과 축복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사랑의 말을 담아서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향하여서 상처받은 저 영혼들을 향하여서 위로로, 사랑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전하는 거룩한 발걸음 이것이 바로 성도, 이것이 바로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사명이죠. 주의 성도로 부름을 받은 성도의 삶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후부터는 하나님으로부터 모인 죄의 사함을 받은 여러분이요 사명자의 입으로 쓰임받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